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문을 닫는 학교도 늘어나고 도심을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빈집도 많아지고 인구 감소 현상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안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단 학교 교실 자체도 이제 뭐 기껏해야 두 개, 세개 이렇게. 시장 가도 뭐 사람 다 사람 인구 주위에는 장군도 없고 뭐 시장 보러 온 애도 적고. 농촌이 웬만한 큰 동네 가도 학생 구경 힘들어요. 그나마 참 다만 가정 이제 자녀들이 이제 걔가이고 참몇명 있지. 확실히 주말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실제로 안동의 인구는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안동의 현재 인구는 15만 9,800여 명. 2010년부터 추이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인구 수는 2015년 17만 명에 가까워지다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에도 인구는 계속해서 줄었고 올해 1월 16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5년 만에 만명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시민들은 그 이후로 일자리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도청 신도시 조성 후 예천으로 빠져나간 인구들,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자리 뭐라도 딴 지역도 잘 가요. 여기 난또는 일자리가 없잖아. 직장도 많이 없고 공장 같은 거 없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일단 젊은 사람 벌어 먹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100km도 안 나가보고 뭐 그래. 이래 안동으로 인구를 땡겨야 되는데 예천은 도청으로 다 뺏기고 있잖아 지금요. 지금 계속 가는데 뭐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도청으로 다 하고 시내 출퇴근 많이 해요. 저 도청 신도시도 있을 거고 여기 안에서는 더 이상 뭐 메리트가 없거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점점 더큰 광역시나 서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문화시설도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저도 외지에서 나가서 놀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인구 유출 문제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늘어나지. 국회의원이 잘해줬으면 좋지. 그래도 일자리를 좀 만들고. 인구가 오르게 하려면 직장이 공장이 많이 지금.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줘야지. 좀 보조를 출산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마련이고,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산부인과 뭐좀 늘린다든지. 다른 지역에 특히 경주라든지 강원 지역 쪽에는 육아 수당을 엄청 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경주에는 뭐 1,800을 준다, 셋째를 낳으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안동에는 아직 그런 게좀 미흡해서. 제21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안동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